2017학년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합격한 드럼 전공 양정훈입니다. 먼저 1차 시험 때는 시험장에 가서 오후 5시 시험이었는데 5시면은 제가 평소에 연습을 하던 시간대여가지고 되게 편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서 대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입시장이라서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얼어 있었는데 입시 도우미 분들이 되게 긴장 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시곡을 시작해서 솔로 끝날 때까지 치고 오종대 교수님이 셔플잼을 해보라고 그러셔서 셔플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좀 스트레이트 한 BPM 90 정도 되는 그런 잼을 하나 하고 그러고 나서 좀 어쿠스틱한 재즈 느낌의 잼을 하나 더 하고 그러고 F블루스를 시키셨는데 F블루스 잼에서 트레이드를 해보라고 하셔서 트레이드까지 마친 후에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고 나니까 또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셔서 그것도 대답했더니 그러면 김영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던 그런 거 내용들 얘기하고 뭐 대답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면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또 하셔서 그것도 뭐 대답하고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다 웃으시면서 즐겁게 얘기해서 뭐 좋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2차 시험 때는 일단 아침에 필기시험을 보러 가서 아침에 시험을 보고 오후 3시가 실기시험이어가지고 남는 시간 동안 뭐 학교 구경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먹고 그러면서 조금 긴장 풀고 있다가 대기실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또 뭐 스태프분들이 또 긴장 풀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입시곡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1차 때랑은 좀 다르게 거의 끝까지 들어주셨는데 뒷부분에서 살짝 실수를 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끝낸 다음에 잼을 해보라고 시키셔가지고 잼하고 그리고 F블루스를 또 1차 때랑 똑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트레이드까지 마쳤더니 나이가 몇 살이냐 무슨 음악 좋아하냐 입시 안 할 때는 무슨 음악을 좋아했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 대답하고 그러고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최종 합격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2 때부터 여기 모던케이 실용음악학원 다녀가지고 입시를 시작했는데요. 고2 때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학생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연습을 못 하는데 재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아침에 따와서 저녁까지 연습하고 네,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보통 카피하고 쳐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연습을 위주로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고3 때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론 공부하는 거를 되게 즐겨서 했습니다. 저는 고급 앙상블 수업과 영상 수업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고급 앙상블 수업은 이제 앙상블 하는 거를 시드에서 레코딩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연주했는지 이렇게 모니터를 해볼 수가 있는 수업이어서 되게 학주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영상 수업은 몰랐던 아티스트들도 알아가고 또 못 들어봤던 음악들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음악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들 하면서 마음 잘 맞는 친구들이랑 밴드 퓨전 재즈 밴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꿈은 세계적인 드러머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지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고 뭐 잘 된 친구들도 많겠지만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 연습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좋은 아티스트가 돼서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